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 경기도 광주시 태촌읍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마을을 답사해 볼 건데요. 세상에 좋은 집은 많지만 좋은 입지는 참 드물죠. 만약에 저라면 돈 주고 이 마을에 들어와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둘러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 가격은 썸네일과 제목에 표기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바퀴 둘러보시죠. 광주 태촌면, 저도 생전 처음 가보는 동네. 이렇게 앞으로 쭉 생소한 마을들을 답사할 텐데요. 그 형태와 규모가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기준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내린 두 가지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인공은 단독, 전원, 타운하우스. 둘째, 마을 크기는 같은 인프라를 공유하는 만큼. 처음 가본 곳은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는 매물 근처. 아, 근데요, 보시다시피 빼곡한 빌라 숲, 그 한가운데 섬처럼 놓여져 있더군요. 빌라 다세대가 주변에 많다는 건 단독주택 입장에서 결코 장점이 아니죠. 이 부분 나중에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거나 이 마을 최신 단독주택들은 이런 식으로 빌라들 사이에 점점이 산계해 있는 모습. 아니, 주변에 단독 전원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은 따로 없나? 근처를 돌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아, 여기는 길이 막혔네. 후진!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도 길이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야 해? 그렇게 어렵게 찾아낸 단독 전원주택 마을. 위치는 대략 이쯤 되는데요. 오늘은 여길 중심으로 답사해 봐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아까 보니까 버스 있던데 딱 그거 한 대뿐인가? 근처에 학교는 어디 있지? 스쿨버스 같은 건 따로 있나? 큰 병원은 기대하기 어렵겠지. 그렇다면 작은 병원들은? 도로변에 마트들은 확인 오케이. 그 외에 근처에 즐길거리는 또 없을까? 자, 이 정도면 대략적인 동네 분위기 파악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이제부터 직접 걸어 다니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본격적인 도보 여행 시작해 보시죠. 먼저 이 마을은 지리적으로 광주, 하남 인근이라 서울 접근성이 좋은 편이죠. 자동차로 가까이 중부고속도로까지 가는데 17분, 9km 떨어져 있습니다. 버스는 어떨까요? 아, 광역버스가 한 대 들어오는데요. 3800번입니다. 광주 시내와 성남 시내를 거쳐 양재역까지 갈 수 있네요. 그 외에도 다양한 지역버스가 많아 시내까지 접근성도 용이한 편. 하지만 오래된 마을이다 보니 중앙을 지나는 도로가 왕복 2차선. 작은 문제에도 순식간에 주차장이 되곤 합니다. 아이들 학교는 어딨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초중학교 각각 한 개씩 있는데요. 도수초와 광수중. 마을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는 광수중학교. 전교생 350명의 남녀공학이고요. 그 바로 아래 전교생 655명의 스쿨버스도 운영 중인 도수초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마을에 없네요. 어쩔 수 없이 인근 대도시 광주까지 버스로 나가야 합니다. 병의원 상업시설이요. 주변에 안 보이는데 대체 어딨냐고요? 여기 마을 중심부에 다 몰려 있습니다. 약국, 한의원, 내과 등이 다양하게 있고요. 물론 큰 병원은 차로 20분, 광주 시내까지 나가야 합니다. 마트는 차로 5분 거리에 하나로 마트. 그 외 도로 중간중간 중급 마트들이 보이곤 합니다. 물론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는 역시 광주 시내에 있겠죠. 또 사진엔 없지만 의외로 한살림이 근처에 있어 조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청정상수원 팔당호, 최촌식물원 등 다양한 볼거리들과 유명 맛집들이 풍부한 게 이 마을의 자랑. 하지만 인근 자연휴양림 조성 외에 별다른 개발 호재가 없는 게 아쉽군요. 게다가 난개발이 지속되어 다세대와 도로가 마구 뒤엉켜 있는 것도 커다란 단점이겠죠.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아, 저라면 어땠냐고요? 글쎄요, 이번에도
제가 이 마을에 대해 느낀 점을 장단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마을의 장점입니다.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